지호 씨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예, 요번에도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잼버리. 아니 잼버리 원래 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일 연속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게 있냐. 근데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하다. 어? 커뮤니티를 봤는데 워낙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CNN에서 갖고 왔는데. 오, CNN에서. 그렇죠. 한국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폭염으로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병에 걸렸다라고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외신 보도. 이거 외신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KBS, MBC가 아니라 CNN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 왜 외신에서 어떻게 말이 안 나올 수 있나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슈카 방송 제가 가지고 오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이게 다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보잖아요, 슈카를. 야, 봐봐요. 세금도 다 샜구나.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 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래요. 야, 헬조선이다. 간첩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아프리카인도 힘든 케이위토이래요. 모기 밥 주기, 새만금에서 저런 걸 하나요? 모기 축제하네요. 행안부 장관 나오죠. 온수가 나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 보수, 우리가 생각할 때 팬코 막 보수라고 그러잖아요. 보수적인 성향도 많고 거기 들어가 봐도 잼버리 칭찬할 것 같아요. 전부 다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큽니다. 팬코에서 조차도.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영국하고 미국하고 싱가포르이 지금 퇴소를 해서 나갔는데 우선 영국 같은 경우에 서울 특별시가 4,400명 정도 나가 있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군 부대죠. 1,500명 정도 나갔대요. 그리고 대전광역시에 싱가포르 친구 60명 정도 나갔는데 4만 명 중에서 5천 명이 나가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빠져나갔다. 10% 이상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대호 씨는 약간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떤 거 같아요? 우리나라 잼버리 사실 이게 세금 잔치였잖아요. 세금으로 한 3천억 정도 쓰고 우리나라 국격을 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돈만 쓰고 지금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대호 씨가 그래도 그 대학생 때부터 관광을 전공 한번 해봤잖아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야 이거 진짜 참 그건 참 문제인 것 같다. 그런 점 있나요? 그냥 전체 다 문제. 뭐 하나를 뽑을 수가 없다. 그 중에 1등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생각했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했다. 일단은 뭐 배수의 문제 뭐 문제인 거 다 있는데 그 맨 처음에 혹시 사진 기억하세요? 그냥 개척지에 간척지에다가 그냥 몽골 부스 천막 몇 개 이렇게 쩌저러저럭 쳐져 있는 거. 야 그거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냐면 사실 우리 지호 씨 저랑 같은 부대였잖아요. 그렇죠. 같이 군 생활하는 사이인데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이거 그냥 딱 직감하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 몇 주 전에 가서 현장 봤으면은 점검 봤으면은 이거 군대라도 동원해가지고 옆에 몇 사단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냥 군인들 와갖고 30인용짜리 그 텐트 그냥 몇 시간이면 빠다다닥 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라리 그 30인용 대형 텐트에 꽂고 쩌르륵 쳤으면은 적어도 저런 일은 안 발생했다고 봐요 나는. 그리고 사실 요번에 전부 스카우트 애들은 이제 퇴소를 했는데 우리나라 친구들 퇴소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돌냐면 어떤 얘기가 돌았어? 어떤 얘기가 돌냐면 이거 다 참고 견디면 입장료 페이백을 해준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페이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해? 페이백 그게 원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뭐 예전에 뭐 상금 이런 거 있다고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건지 모르겠네. 상금이 아니라 이게 은연 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퍼진 얘기인가 봐요. 이게 뭐냐면 원래 잼버리를 참여하려면 한 100만 원 가량의 이제 참여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2주 동안 스카우트 대회를 여는데 잼버리가 열리는데 지금 다 퇴소하고 그러니까 이거 견디면 돌려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페이백 해준다고. 뭐 그렇게까지 오게 된 참 현실이 참 암담합니다. 그렇죠. 푸우님도 그러시나 봐봐요. 페이백 해준다는 말이 비고승적으로 페이백 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진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페이백도 페이백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에서 끝을 어떻게 내느냐가 전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막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이번에 그 옆에 월드컵 경기장 30분 거리 있는데 가가지고 뭐 그 K-pop 콘서트로 마무리를 짓겠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BTS 온다 안 온다 그 얘기인데 지금 또 BTS 팬들 사이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봤거든요. 확실히 BTS 정도가 오면은 한 방이긴 하죠. 한 방의 카드긴 하죠. 근데 걱정되는 건 그거보다 또 쓰러질 거긴 한데 근데 BTS 군대 가 있는 애들을 왜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불러서 세우려고 그러냐 이거는 BTS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고 해서 또 반대로 팬들의 또 반발심이 또 있더라고요. 예, 사실 BTS가 군인이고 공짜라고 해가지고 불러서 공연시킨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무슨 물론 국가를 위해서 뭐 BTS가 뭐 자신들이 나서서 해준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 위기 상태니까 너네 해 하는 거는 이게 진짜 공산당 아니에요? 진짜 맨날 공산당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독재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보수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죠. 무조건 그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어야 되냐. 지난주에 제가 딱 얘기했을 때 이거 뭐 준비된 거 뭐가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빨리 당장 싸이 흠뻑쇼 그 무대들 다 세팅 돼 있잖아요. 어차피 그 스태프들 팀원 다 불러가지고 지금 더위로 열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헬기로 막 물 뿌려주고 퍼포먼스 하면서 싸이 흠뻑쇼 해갖고 물총 다 지급해서 물놀이 어차피 거기 다 지금 밑에 물바닥이라며 잘 됐네. 싸이 흠뻑쇼 바로 열어가지고 물놀이 한번 쭉 하고 그 다음에 애들 다 씻기고 한 다음에 에어컨 빵빵 해놓은 그 대절버스 해놓은 다음에 서울로 데려가서 롯데월드 빨리 자유용권 끊어주라 그랬잖아요 제가. 답 안 나온다니까요. 아니 제가 이동식 에어컨 가격 알아봤거든요. 한 20만 원이면 사. 지금 4만 명이잖아요. 그럼 2만 명만 치더라도 한 40억이면 퉁치거든요. 그럼 전기를 어떻게 끌어오느냐. 정부에서 하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전기 끌어오는 거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최소한 그 정도의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나요? 지금 3천억이나 들인 그 축제인데 지금 아주 개판 난리가 났어요. 대우 씨 저거 보여주고 싶어서 한 거죠. 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천막 부스 있잖아요. 그 잼버리 부스들 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군용 텐트, 30인 군용 텐트가 이거 그냥 군인들 옆에서 딱 부탁하면 이렇게 몇 시간이면 이렇게 쫘르륵 칩니다. 이거 넓어요 되게 여기. 되게 넓어요 이거. 적어도 이거라도 응 해가지고 했으면 하루면 다 치거든요. 군인들 다 와가지고 저희도 쳐봤잖아요. 근데 잼버리에서 텐트 치는 거랑 관련이 뭐가 있어요? 아 문제가 아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그늘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 부스에 다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쭉 해놨으면 아 그러니까 이제 군인을 불러서 그런 것보다도 저런 것들 천막이나 그늘이 워낙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렇죠, 그늘이 그렇죠. 없으니까 좀 해놨어야 된다. 이런 뭐 30인짜리 텐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쳐가지고 그늘막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는 다 못하려더라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라도 해놨어야지. 그러니까요. 최소한의 이런 그늘막이 필요한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얘기 남자인 친구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그렇지 저거 하루가 뭐야 반나절도 안 걸리지. 그렇죠 반나절이면 치죠. 힘들어 죽겠어. 그렇지. 근데 이제 야 너네 대신 이번에 가가지고 지원 나가서 이거 같이 좀 잘 쳐주면 빠르게 쳐주면 너네 너 우리 휴가야 일주일 줄게. 그러면은 거짓말 안 하고 그 잼버리 일대 있죠. 군인들이 싹 다 갖고 다칩니다 저거. 전 사실 근데 저는 천막은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뭐냐면 지금 바닥에 배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쉽지가 않을 거 치는 건. 그래서 약간 외로운 결단을 그 또 내렸어야 됩니다. 새만금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전체를 옮기는 거, 세금을 들이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전 생각을 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미 망했지만 그러더라도 다른 지역을 아예 옮겨가지고 좀 구성을 다시 재구성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엄청 붉어졌어 문제. 여기 보시면 잼버리 성범죄 우용 남성이 도어서 그랬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가부 같은 게 경미한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하고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잼버리 성범죄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좀 여가부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이게 경미한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이건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게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성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불거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고 변명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말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형 성범죄 부실 대응으로 조기 퇴소를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야권 개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너네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으니까 너네 꼴뵈기 싫으니까 민주당 너네 세력이 지금 음모하고 있는 거다.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는 데만 현안이 인 반대인 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도 경계해야 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민국 카르텔이 뭐예요? 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제 생각에 민주당 카르텔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축제나 이런 걸 자기들이 망쳐놨는데 민주당 카르텔, 그러니까 야권의 카르텔 때문에 지금 잼버리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사실은 애들 잘하고 있는데 너네가 나쁜 데를 부각시켜가지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반대한민국. 아, 반대한민국. 아주 뭐 이상한 걸 다 잘 대한민국 만세. 아, 그러네. 반대한민국이네. 근데 야권 나오잖아요. 이유. 아, 근데 재밌는 점은 뭐예요? 사실 지금 이 잼버리가 이 아직 젊은이들한테는 표적이 안 정해졌어요. 그게 정해지는 순간 끝장일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책임이 잘못이 있다. 그리고 아니다. 전 정권에서 했던 거에 대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지 않냐. 그거에 대해서 아직 논쟁이 아직 결정이 안 났어.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쭉 보니까 민심 자체가 지금 그 대우 말처럼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그 전정권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여론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쭉 봐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자세한 의견 모르겠지만 글을 대부분 읽어보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문제되는 장면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검했고 준비했다 뭐 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뭘 했다는 거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젊은 층들의 타겟은 또다시 한번 여가부로 한번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 자기 스스로는 대처 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게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이 대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대통령 왔는데 해결된 게 뭐가 있냐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저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이름 이미 벌어졌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얼마나 괜찮은 국가인지를 보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사실 홍수나 이런 거 나는 거 대통령이 컨트롤 못하게 당연히 날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오면 그러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사실 저는 잼버리 이 상황을 봤었을 때 망한 건 확실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대처를 어떻게 할까가 보여야 되는데 정확하게 명확하게 뭔가 제대로 된 대처가 방안에 나오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에 친구들 이런 만났을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주말에 또 날씨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잼버리 얘기까지 해서 했었는데 이제 물어봤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야 이게 현 정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전 정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너는 어떻게 보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제 그 문정부 탓하는 그 기사를 봤나 봐요. 그 제가 그 질문을 하는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야 근데 궁금한 게 그 해외에 세계 청소년들한테 잼버리가 이렇게 된 거는 지난 문정부 탓이라고 하면 걔네들이 알아들어? 그렇죠. 아니 걔네들이 아하 문정부 오케이 그러고 있냐고 열받아 뒤지겠는데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도 보수성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지난 정권의 탓은 이제 그만할 때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0분 빠르게 하겠습니다.